박기량 씨 하면 이제 야구를 이제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. 네. 그렇죠? 네. 네. 근데 말도 마저 기량 씨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요. 그때 당시에 막 우리나라 내노라는 그 여가수들이 막 그 알코올, 소주 같은 그 광고 모델을 할 때 부산에는 안 먹혀. 왜 안 먹히나 봤더니 아, 소주에 박기량이 있어. 그렇지, 그렇지. 그 정도로 부산에서 독보적인 스타입니다, 진짜. 저렇게 인기가 있잖아요, 어린 나이에. 갑자기 유명세를 타면 연예인이나 다른 길로 빠질 수 있는데 본인의 어떤 본업을 놓지 않고 그거 참 멋있다. 그게 멋있는 거예요. 연예인 들어오면 이것도 하지만 내 본업은 치어리더다. 그게 엄청 멋있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 근데 워낙 야구 선수들 사이에서도 유명했어요.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 에, 되게 흠모하던 야구 선수들이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래요? 이 워낙 이 롯데가 사실 야구의 도시거든요. 그렇죠. 구도 부산. 워낙 이 야구 팬들이 이 롯데를 많이 좋아하시고 야구를 좋아하시는데 이 롯데를 떠나서 이 박기량을 보러 이 박기량 치어리더를 보러 야구장을 온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뭐 거의 한국 프로야구 치어리더 중에는 거의 원탑이 아닌가. 그럼 원탑이에요. 네. 아 그나저나 진짜 그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어렸을 때부터 꿈이 그 치어리더였어요? 아니요, 저는 어렸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 장래 희망 이렇게 했었을 때는 가수. 근데 전 부산에만 있다 보니까 연예인은 서울 사람만 되는 줄 알았어요. 그럴 수 있어, 그럴 수 있어. 그래서 맞아. 이제 뭐 학창 시절에 친구들이랑 이제 돌아다니다가 명함을 막 많이 받았었어요. 그때 당시에 뭐 모델 해보겠냐, 뭐 아니면 아이돌 해보겠냐. 그랬을 것 같아요. 그 중에 이제 치어리더가 있었는데 사기가 너무 많을 때여가지고. 좀 조심히 하다가 그 치어리더 회사를 한 세 번이나 마주치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치어리더를 아예 몰랐는데 아 뭔지 궁금하니까 한번 가볼까 해서 갔는데 그때 당시 팀장 언니가 너무 연예인 같은 분이었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춤추는 걸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춤을 가르쳐주고 대신에 이제 경기장을 가서 응원을 하고 치어리딩을 하는데 돈까지 벌 수 있다는 거예요. 와 너무 좋다.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춤을 공짜로 배우고 돈까지 버니까 아 이거 그렇지, 너무 용돈벌이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. 딱 맞게 떨어졌네. 아 근데 치어리더로서 사실 인기가 제일 많은 치어리더인데 네네. 선수들한테도 정말 대시도 많이 받았고 했을 것 같아요 느낌에. 그러면 혹시 대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 또 아니면 친한 또 야구 선수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. 그걸 있는데 얘기하겠어요, 이 자리에서? 그렇지, 안 하지. 대시를 받은 그러면 횟수.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치어리더의 인식이 좀 많이 좋아진 편인데 예전에는 좀 열심히 일하는 거에 비해서 겉모습이 화려하다 보니까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회사에서 조금 네. 사고방지 차원에서 선수와 치어리더의 연애 금지령이 금지. 좀 있었어요. 네. 아, 야구만 금지예요? 아니면 배구 다 금지예요? 그래서 사실 오빠랑도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저는 인사도 안 했어요. 아, 그냥 인사하기 싫어서 안 한 거 아니에요? 아니 인사를 했는데 굉장히 도도하게 지나가더라고요. 열받아. 지가 박기량이면 다지 잘난 척을. 그게 더 자존심이다. 아니 목례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. 아니, 너무 부단해. 너무 그러면 안 되지. 왜? 아니, 안녕하세요 하면 안녕하세요 봤는데 먼저 아는 척이든 그걸 좀 피했었어요. 소문이라는 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. 유희관 선수를 또 이렇게 아는 척 하고 싶어도 롯데에 또 맞는 사람이 있으니까. 예, 그렇잖아요. 롯데. 예. 포지션 어디예요? 알론을 하나 딱 때리네. 네. 우리 기량 씨도 그 긴 시간 동안 이제 치어리더라 하잖아요. 네네. 계속 이제 응원을 해야 하는데 어쨌든 이제 똑같은 사람이잖아요. 네. 이 생리 현상을 어떻게 해결하나요? 진짜? 근데 저희가 이제 경기 전에 밥을 먹고 어떻게 보면 야구 선수들보다 더 많이 뛸 경우가 많아요. 그 제자리에서 유산소로 그러네. 막 뛰니까 그래서 가스가 사실 많이 차거든요. 그래서 이제 참다 참다가 이제 저만의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이제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이 북소리 북을 치잖아요. 근데 이제 앰프를 타고 엄청 북을 짝짝짜자자 이 박자가 있어요. 그때 맞춰서 하는구나. 네. 맞춘다고요? 그래가지고 롯데랑 경기하면 유독 북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. 아니 북소리가 어떻게 더 크더라고 롯데랑. 그게 이유였구나. 아 그 한 번은 저도 배탈이 심하게 난 적이 있어요. 근데 이제 야구 선수들은 배탈이 났을 때는 교체 선수가 있잖아요. 근데 저희는 이제 4명 정원이 다 올라가야 돼가지고 그러네. 배가 너무 아픈데 한여름이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
땀을 줄줄 흘리면서 그렇지 덥지 얘들아 너네 일단 하고 있어봐 하고 제가 화장실로 막 뛰어갔어요 근데 뛰어가는 중에 이미 워너웃이 됐어요 와 그래서 급해 화장실 갔는데 줄이 쫙 서 있는 거예요 와, 근데 또 팬분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어 기량 씨 먼저 쓰세요 하면서 줄 양보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제 앉았는데 이 사람들은 저가 들어간 걸 다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게 너무 소리가 그러니까 아 소리 할까봐 너무 그래서 진짜 머리가 쭈삐쭈삐 서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배달 날 줄 알지 뭐 그러고 나서 이제 갑자기 밖에서 이대호 선수가 홈런을 쳐주고 소리 와 홈런을 치면은 야 이대호가 살렸다 부산은 백호동 소리를 와 이거 야 이대호가 살렸구나 그 백호동과 사람들의 항성 소리에 이제 화장실도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다행히 덕분에 근데 저 생리적인 현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죠.